어우, 뭐 이번에도 커요. 와, 이거네요. 아이디어 진짜 미쳤네. 근데 이거는 사실 좀 지금 커스텀의 양면 테이프 웬 말입니까?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거 보여드릴 것인가. 앞에 또 이렇게 추억에, 이제는 추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인피니티 워 한 장면이 있는데요. 요거를 커스텀 하신 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는 피규어 커스텀 크리에이터 아이언데드입니다. 아, 아이언데드님. 왜 이렇게 오랜만이에요? 작년 4월 기준으로 해서 1인 기업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전시회도 다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서. 아니 어떻게 아이언데디이고 사실 마블 커스텀이 준대. 마블이 다 죽어가지고. 뭐 저는 꼭 마블뿐만이 아니라 네. 커스텀의 세계는 광범위하니까. 네, 무궁무진하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마블 커스텀뿐만 아니라 아바타 커스텀이랑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하나하나 또 이제 에너지 충전된 거를 또 하나씩 보여드릴 거예요. 자, 지금 뭐 저희가 말하면서도 앞에 있는 요 커스텀 뭐 딱 보는 순간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르긴 하는데 요거 한번 소개해 주세요. 다들 아시겠지만 인피니티 워에 타노스랑 토르가 싸우는 장면을 만든 건데 타노스 가슴에 스톤브레이커를 찔러 넣어야 되니까 가슴을 완전 다 파내고 안에 스톤브레이커를 박아 넣었습니다. 당연히 데미지 리터치는 좀 했고요. 토르는 딱히 뭐 할 게 없어서 먼지나 이제 약간 갑옷이 기스에 간 그런 웨더링만 좀 넣고 디오라마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요렇게 지금 둘러서 지금 그 와칸다의 그 약간의 그 숲 느낌. 맞습니다. 그 인피니티 워 마지막 장면 고기 느낌을 요렇게 좀 살려주신 것 같아요. 네. 요것도 뭐 좋아한 것 같고 당연히. 일단 풀은 다 좋아하고요. 네. 나무는 좀 리얼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벌목돼 있는 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좀 자연스럽게 배치를 해서 거기 위에 이제 이렇게 같이 DP를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흙은 진짜 흙을 사용했고요. 네, 잔디도 인조 잔디가 있어요. 인조 잔디를 잘라가지고 풀숲 느낌을 최대한 리얼하게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요거 지금 뭐 전시회 때 지금 가지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분해가 되게끔 만들었거든요. 네. 좀 나뭇가지가 지금 다 뽑힙니다. 이 특히나 가슴팍에 스톤 브레이커 네. 마블 사랑도 많이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인피니티 워 한 장면 사실 근데 아이디어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거 누가 이렇게 파가지고 여기다 가슴에다가 스톤 브레이크 꽂을 생각을 했겠어요. 다행히도 마블 뽕이 빠진 만큼 피규어 시세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타운스가 한 12만원? 너무 슬프다. 그러니까 지금 막 좀 여유될 때 한 10채씩 해놓으시고 이제 어느 순간 마블 다시 올라갈 때 그때 이제 커스텀해서 뭐 아무튼 저희가 텐션이 많이 떨어져 있음을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세요. 제작 과정은 아이언데디 채널에서 볼 수 있죠. 맞습니다. 국내 혹시나 이제 뭐 피규어 마블뽕은 좀 빠지셨더라도 커스텀 뭐 이런 것들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네, 아이언데디 채널 좀 많이 좀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누가 누구 걱정하니? 나보다 조회수 더 잘 나오는데. 자, 그럼 다음 작품 한번 보여주세요. 귀엽다. 어우, 뭐 이번에도 커요. 작년 11월이죠, 개봉한 게. 그래도 네. 국내에서 제일 흥행했던 아바타 디오라마인데 제 유튜브에서는 조회수가 한 10,000뷰 정도밖에 안 나온 작품이긴 하지만 그래도 네. 되게 구독자분들이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약간 바닥이 지금 모판처럼 생겼는데 LED가 이렇게 오색 찬란하게 들어옵니다. 지금 저희가 불을 켰어요. 끄면은 이렇게 원래 어두운 상태, 그쵸? 여기에 켜면 빨간색, 파란색, 네. 녹색 뭐 이렇게 막 들어옵니다. 원래 그 영화를 보면은 밤에 이 풀들이 아, 어머어머, 아, 그걸 표현한 거구나. 네,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닥에 깔았고 반전이 있는데 네. 여기 나뭇잎 보시면은 형광물질을 제가 다 발라놨어요. UV 라이트를 쏘면은 네. 이게 숲 느낌을 네.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한번 불 끄고 한번 해볼까요? 와, 지금 불 다 끄고 보고 있는데 이거네요. 아이디어 진짜 미쳤네. 이거 다 바른 거예요. 그래서 녹색이 이게 야광처럼 빛나는데요. 형광 물질을 제 손에 다 발라가지고 보라색이랑 녹색 그리고 연두색. 화면상에는 그냥 밝은 녹색인가 연두색인가 할 텐데 실제로 보면 완전 형광색이고 너무 예쁜데요. 바닥도 이렇게 잔디 느낌을 다 요거 도료를 바른 것 같아요, 그렇죠? 데디의 이 아이디어는 진짜 제가 인정합니다. 이제 전시할 때 좀 어둡게 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단점은 있을 것 같긴 한데 방 안에서 불 꺼놓고 이렇게 전시하면 이거 진짜 아바타 지금 안에 들어와 있네요, 지금. 와, 예쁩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 핫토이 제이크 설리는 네. 그냥 순정이고 맞습니다. 디오라마에 아예 몰빵이네요, 진짜. 네. 영화 자체에서도 설리 자체에는 뭐 데미지가 들어갔거나 뭐 따로
커스텀 된 게 없어가지고 네. 아무래도 이 풀숲 표현이 메인인 것 같아가지고 여기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디오라마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보통 이런 풀 어디서 이거는 구해요? 아, 저희 와이프가 구매하는 그런 조합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 풀만 한 10만 원씩 산 것 같아요. 10만 원씩 샀는데 쓴 건 반밖에 안 쓴 거죠. 왜요? 왜요? 일단 다 사놓고 여기 꽂을 때도 막 꽂은 게 아니고 조화롭게 좀 보이기 위해서 좀 설정을 많이 했습니다. 네, 아니 좀 신경 쓴 흔적들이 보이고 뭐 TMI지만은 와이프분이 꽃집하시잖아요. 와이프의 도움도 좀 얻어가지고 와 이렇게 엄청난 디오라마를 지금 완성했습니다. 지금 여기 UV 라이트가 사실 지금 나오는데 불을 켜면 아예 안 보여요. 불을 껐을 때 뭔가 몽환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확 빠져드네요. 제가 욕심 같아서 어디 하나 저기 암시해놓고 이거 같이 한번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네요. 형님 공간만 내주시면 전시할 생각 없습니다. 아, 너무 감사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네. 뭐 별채를 하나 만들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너무 지금 빠르게 증식을 하고 있어서 이제 약간 이렇게 교체하는 것들을 아무튼 좀 더 고려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너무 잘 봤습니다. 너무 잘 봤고 또 다음 작품 한번 보여주시죠. 네. 자 지금 이제 디오라마 큰 거 두 개 갔고요. 이제 뭔가 좀 잔잔바리가 옵니다. 잔잔말이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제가 요즘 밀고 있는 컨텐츠 중에 네. 조회수가 제일 잘 나온 컨텐츠인데 왓이프라고 해가지고 비포 애프터로 커스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버즈라이트인데 캡틴 아메리카로 지금 변한 느낌이에요. 두 채 사서 지금 한 채는 비포 보여주는 거고 네. 요게 이제 애프터다. 산 건 아니고 나름 저도 협찬을 받아가지고 손오공에서 오 손오공 사랑해요. 작품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번 작년에 버즈라이트 이어 네. 단독 영화 나왔잖아요. 버즈라이트 이어 성우가 크리스 에반스가 맡았잖아요. 네 그거를 보고 아 이번에는 무조건 캡틴 아메리카로 그렇게 만들었는데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한번 만져봐도 돼요? 얘네도 관절은 다 움직이는 친구들이긴 하네요. 네. 그렇죠? 보시면 돼요. 누르면은 와하 나 이런 거 좋아해. 진짜 크리스 에반스 성우 목소리도 나오고 그러네요. Buzz Lightyear to Star Command. Coming Star Command. 아, 우리 에반스 형님의 목소리. 보면은 지금 별 들어간 거랑 어벤져스 마크 단 거. 네. 여기 마크, 그다음에 여기. 근데 이거는 사실 좀... 아, 조금 인정하는 부분인데 3D 프린터로 제작하기 맡기기엔 좀 그렇고 데카를 뽑아서 붙였는데 네. 붙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스티커로 제작을 했는데 데디가 지금 스티커 들뜸 현상도 있고 이런 게 물론 지금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쵸? 네, 아 이게 아무래도 제가 요즘 전시회를 많이 다니니까 아이가 좀 죄송한데 상태가 좀 안 좋게 합니다. 아니 뭐 그래도 이렇게 캡틴으로 이렇게 변화했다는 또 이 아이디어도 너무 좋고 도색 자체도 캡틴의 그 고유 색깔 전투화나 장갑들도 다 갈색 고동색으로 여기 캡틴 하메니까 방패는 그냥 예 핫토이 거 그대로 갖다 준 것 같고요. 예쁩니다. 또 있나요? 네 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를 만들고 나름 반응이 좋았어가지고 이제 해외 구독자분들이 다른 것도 계속 만들어달라 하다가 싸우는 대칭하는 장면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저그가 보시면은 이제 타노스 갑주처럼 역삼각형 모양이 있고 게틀링 건이 딱 건틀렛으로 바꾸면 매력적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빌런이니까 타노스로 그렇죠. 만들었습니다. 잘 맞춰서 하신 것 같은데 원래 타노스가 보라돌이기 때문에 크게 보라돌이에서 뭔가 안 바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주 자체를 다 이렇게 도색을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뭐 난 순정도 너무 귀엽다. 이것도 돼요? 네. 얘는 이렇게 틀린 건을 네. 누르면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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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인피니티 스톤으로 네. 아 세 개밖에 없다 보니까 세 개는 나름 이제 스톤 색깔에 맞춰서 한다고 하고 네. 이제 부족한 세 개는 큐빅으로 네 큐빅도 뭔가 퀄리티가 아 그래서 블레이드도 그냥 타노스 핫토이 거네요. 너무너무 또 잘 봤고요. 또 하나 덜 보이는데요 저기 또 아, 그렇죠 이제 와 이거는 그럼 다른 거예요? 이거는 저기 아니네? 버즈인데 그 버전만 다른 피규어가 달라요. 쟤는 소리가 나는 거고 얘는 그냥 액션 피규어. 좀 아이디어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버즈 지금 이렇게 원래 손을 뭔가를 잡게 만드는 이 손을 보시고는 아 마지막 장면을 조금 이게 좀 네. 형상화 하신 것 같아요. 원래라면 우디를 캡틴으로 버즈를 아이언맨으로 바꾸려 했는데 크리스 에반스가 성우를 맡았기 때문에 좀 순서가 바뀌긴 했어요. 원래 머리 스타일 자체도 톤이랑 너무 비슷하고 눈 빼고 제가 다 리페인팅 했고 수염도 그려주고 큐빅도 이제 사이즈에 좀 맞는 걸로 인피니티 스톤 만들어주고 손에 리펄설 빔도 제가 따로 제작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요런 부분들도 네. 아크리액터로 네. 바꿔주신 것도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또 마크 85 색감을 조금 더 뭐 넣으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드게임 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하고 나니까 토르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오 토르는 뭘로 만들 거예요? 얘로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얘로? 아니면은
자이클롭스인가? 노란색 있는데 그 캐릭터를 헐크로 바꿀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저 버즈 라이트이어 저 비행기 있잖아요. 쟤들 퀸젯이나 이런 걸로 만드는 거 어때요? 퀸젯을 잘 모르니까 아예 그냥 캡틴 아메리카 느낌으로. 밀라노 건십도 괜찮잖아. 네? 밀라노 건십. 가오갤 애들이 타는 거. 뭐랄까요? 이게 아무튼 뭐 요것도 너무 예쁘고요. 또 대단한 게 하나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따끈따끈한 신상이고요. 아직 제 유튜브에도 언제 올릴지 모르겠는데 완성되는 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안 그래도 이전에 형님이 요즘에 마블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온다 하셔가지고. 맞아요. 이것도 지금 안 볼까? 아마 사람들 안 볼까? 그냥 그 끈을 놓지 못하고 마블을 계속 그렇게 안쓰럽게 이렇게 잡고 있으신 분들이 아마 지금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톤 로다주 형님 제발 좀 돌아와줬으면 하는 마음에. 그 형님 뭐 요즘 일도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뭐 그런 말 많잖아요. 10개 드라마 만들 바에 그냥 로다주를 하나 써라. 아 그러니까. 네, 아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로다주가 만약에 다시 돌아온다면을 가정해서 만드신 거죠. 슈페리얼 아이언맨이라고 토니가 심비오트로 아이언맨 슈트를 만들어낸 그런 슈트라고 하더라고요. 요 친구가 이렇게 또 바뀌었어요. 이것도 지금 이렇게 하면 이거 그거 나오는 거 같죠? 전에 예전에 그거 맞죠? 마크 50 저 슈트 한 거 저번에 한번 들고 왔었잖아요. 맞아요. 그거. 여러분 조심하세요. 요 정도 밖에 요 정도. 오케이. 나왔어. 이거. 요거를 지금 다 해체해서 얼굴이랑 몸통에다가 막 붙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코믹스 원작에 보면은 토니가 알몸으로 나와요. 거기에 심비오트가 와서 이제 슈트가 되어지는 장면을 제가 묘사를 한 건데 피첸바디가 제일 관절 부분이 없으니까 피첸바디를 사용했고요. M34 근육질 바디 그걸 썼고 실제로 로다주는 근육질이 아닌데 또 그래도 이거 슈트랑 핏이 좀 맞아야 좀 자연스럽고 괜찮아 보여가지고 그래요. 뭔가 굉장히 그냥 김밥에서 한 은박지 죄송합니다. 뭐 사실 손맛도 좋고 바깥에 플라스틱은 요거기 때문에 크게 손맛이 없는데 사실 피첸바디의 그 묵직함을 들어보신 분들만 알거든요. 해초프 특기가 탈부착되게 만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이것도 제가 탈부착되게 만들려고 연구를 많이 했는데 바디가 실리콘이다 보니까 잘 안 붙더라고요. 기능을 말씀드리면은 이게 철사로 아 움직여져요? 반파 매력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또 아, 또 헤드에 오. 아, 이건 좀 제가 일단은 좀 연구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양면 테이프를 발라서 지금 커스텀에 양면 테이프 웬 말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저도 나름 잠 못 자고 이렇게 막 준비해서 왔긴 하지만 죄송합니다. 아니요. 워낙 친하니까 자꾸 더 잘 되라고 제가 좀 자꾸 채찍질 하는 거예요. 붙여버리고 싶긴 한데 이제 보여드릴 때는 또 이 컨셉도 멋있고 그렇죠, 저 컨셉도 그렇죠. 멋있어가지고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얼굴까지 이제 올라오는 이런 느낌들 표현을 해준 거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아크릴터 이런 구멍들은 어떻게 표현하신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 오링을 구매해가지고 코팅지를 바르고 거기에 도색을 하고 신비오트 느낌을 주기 위해서 형상을 좀 만들고 이 실리콘 바디에 맞게 도색을 해준 거죠. 예전에 그 스파이더맨 그 신비오트 이렇게 했던 거 네 맞아요. 네, 뭐 그런 느낌의 뭔가 연장선인 것 같아요. 네. 커스텀 영상은 또 아이언데디 채널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베이스도 뭐 베이스 보여주세요. 투머치다, 투머치다. 아, 투머치인가요? 아니요, 좋아요. 예, 봐요. 우와. 글루건을 제가 작업을 많이 하는데 계속 붙이니까 이렇게 거미줄처럼 표현이 되더라고요. 이 헤드는 하토이 순정헤드 쓰신 거네요, 그죠? 네. 여기 보면 옆에도 심비오트 자국이 있는데 페리얼 보면은 토니가 약간 머리띠 같은 거 쓰고 맞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런 라인을 좀 잡아서 디테일을 살렸습니다. 아, 또 이렇게 뭐 가장 최근에 만든 이제 따끈따끈한 신상 커스텀까지 한번 또 이렇게 가지고 오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부산에서 또 멀리 네 커스텀 작품들 또 가지고 와주셨어요. 함께하신 소감 한 말씀 들어볼까요? 마블뽕이 좀 많이 죽어 있었는데. 이참에 형님이랑 같이 하면서 마블뽕을 좀 살려보자 그런 의미에서 작품을 좀 만들어 오면서 나름 저도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작품을 만드는데 현타가 좀 많이 왔었는데 이전에 다른 작가님들이 너무 멋진 걸 많이 보여주시니까 제가 저도 계속 보면서 이걸로 부족하다 좀 자극이 되고 서로 또 그러면서 뭔가 플러스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같이 똥손들은 만드는 거에 대한 욕심은 당연히 있지만 못 만들기 때문에 또 만드시는 분들을 리스펙하고 사실 저는 지금 뭐 다 좋았지만 아바타 디오라마는 좀 센세이션했어요. 특히나 뭐 그런 버즈라이트의 또 이런 탈바꿈 저그의 또 탈바꿈 이런 것들도 그렇고 확실히 아이언데디의 그런 작가적인 상상력은 진짜 인정합니다. 양면 테이프만 좀 덜 붙이고 혹시나 이제 오해하실 거 말씀드린데 제가 의뢰받는 작품 절대 저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초반에 이제 그런 시험 삼아 만든 작품들을 가져오신 거니까 아무래도 뭐
완벽한 퀄리티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그런 아이디어만큼은 좀 높이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또 열심히 하는 우리 네. 아이언 대디 또 많이 써 사랑해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